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2015년도 올해의 인물. 우리 이제 2016년이 되었지만 작년 한 해 동안에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었던 사람이 누구일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German Chancellor, 독일의 총리분, 여성 파워를 자랑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뽑혔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전에 표현 두 가지를 보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The first one is to bestow가 되겠습니다. 자, bestow라는 거는요,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give, 주다라는 거죠. 자, 뭔가를 주는 건데 그 주는 것의 어떤 의미, 뉘앙스가 gift or honor, right? 어떤 선물 혹은 어떤 명예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부여하다 혹은 주다, 수여하다라고 할 때 bestow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turmoil 되겠습니다. turmoil. 뭔가 이 발음 자체도, 단어 자체도 뭔가 풍기는 느낌이 있는데요. A state of confusion or disorder 라고 했네요. state라는 건 여기서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urmoil이라고 하면은 혼란, 소란, 굉장히 혼돈의 상태를 turmoil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bestow가 쓰인 예를 볼까요? Merkel 61, who has served as Germany's highest government official since 2005, was bestowed this honor for several decisions she has made 라고 했네요. 자, 앵글라 머켈 총리를 얘기를 하겠죠. 올해 61의 메르켈 총리는요, 자, 이분이 누구신가가 후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독일의 가장 최고 정부 관리, 즉 독일 총리로서 지난 2005년부터 그 자리를 지켰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독일 총리를 역임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was bestowed this honor. 자,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러한 명예를 수여받았어요. 이러한 영광을 안았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편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가 for several decisions. 몇 가지 결정인데요. 그녀가 내렸던 몇 가지 그러한 결정, 결단력을 통해서 이러한 영예를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015 Person of the Year, 2015년 올해의 인물. Time recently named its Person of the Year,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이라고 했습니다. 타임즈가 되겠죠?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데요. 타임즈는 최근에 자, 올해의 인물로 자, 독일의 총리인 앵글라 머켈 총리를, 메르켈 총리를 선정했습니다. The news magazine chooses a person or sometimes a group or object based on his or her global influence, whether it is positive or negative. 자, 이 뉴스 매거진 타임즈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타임즈로 말할 것 같으면 항상 어떤 한 사람, 때로는 어떤 그룹의 여러 명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심지어 어떤 물건, 이러한 것들을 올해의 어떤 가장 중요하고 이슈가 됐던 이런 걸 선정을 합니다. 그의 혹은 그녀의 어떤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근데 그 인플루언스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Whether it's positive or negative.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이었건 부정적인 영향이었건 그 사람, 그 그룹,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을 지구의 세계에 끼쳤을 때 그 올해의 인물로, 올해의 무엇으로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이죠. Merkel 61, who has served as Germany's highest government official since 2005, was bestowed this honor for several decisions she has made. 라고 했네요. 우리 앞에서 봤던 문장이죠. 자, 올해 61 앵글라 메르켈 총리는요, 2005년부터 독일의 가장 고위 공무원으로서, 즉 가장 고위직 총리로서 복무를 해왔는데요. 그녀가 이번에 이 영예를 안게 된 것은 그동안 내려왔던 몇 가지 결정들 때문입니다. 여기서 honor라고 표현한 걸 보니 메르켈 총리의 선정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네요. They include Germany's assistance to Greece while it was struggling with its debt problems and also the role Germany is playing in helping people from Syria, Iraq and other countries escape unsafe living conditions during their country's times of turmoil. What a long sentence. 자, 이 타임즈 측에서는요,
어떠한 것들을 결정에 대해서 이거를 높이 평가했느냐를 좀 볼까요? 일단은 그리스의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뭐 초,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였는데요. 그리스가 그의 부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었죠. 하지만 독일의 도움으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인 독일의 도움으로 이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고요. 또한 독일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자, 인 이하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뒤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시리아라든지 혹은 이라크, 그리고 다른 나라들인데요. 그 다른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자기네 나라, 고국이 굉장히 지금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전한, 안전하지 못한 삶을 피해서 도망 나온, 이제 우리 한마디로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refugees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난민들을 대했던, 그 난민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독일이 하는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For example, Germany has accepted a large number of refugee immigrants.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난민을 받아줄 거냐 받아주지 않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결정일 텐데,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난민들을, 난민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Merkel has widely been recognized for her strong leadership and global impact, including Forbes magazine, which declared her the second most powerful person in the world.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자, 그동안 꼭 타임즈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메르켈 총리는 널리 인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강력한 리더십과 전 지구적인 그녀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포브스 매거진 있죠. 그 포브스 잡지를 포함해서 뭐 여러 군데에서 이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잡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앵글라 머켈 총리를 뽑았다고 하네요. By having a Barbie doll made in her likeness and with the emoticon. 자, 우리 브레이킷을 두 개를 이렇게 한 건데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공주님 이런 바비 인형을 많이 있는데요. 메르켈 총리의 형상을, 모양을 닮은 바비 인형도 만들어졌는데요. 이모티콘이 이제 이러한 브레이킷 두 개를 이렇게 이모티콘을 만든 것 같은 건데 왜 하필 이거였냐면 which represents how Merkel often places her hands in front of her. 메르켈 총리가 손을 이런 식으로 이 브래킷 그 괄호처럼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그녀의 특징을 갖다가 잡아서 그거를 표현해주는 그 이모티콘과 함께 그녀의 바비 인형까지 나타났던 것이죠. Time also considered Islamic State leader Abu Bakr al-Baghdadi and American celebrity businessman Donald Trump as the 2015 Person of the Year. 한 명만 뽑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지난해 동안 우리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ISIS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즈는 또한 자, 이 풀 버전이죠. 자, IS의 리더인 이 분과 또 미국의 유명 인사이고 요즘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업가 도널드 트럼프, 이런 분들도 2015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하네요. 그걸로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Islamic State is a radical militant group that is occupying parts of Syria and Iraq. 자, IS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요즘에는 언급되고 있는 단체인데요. 뭐 국가라고 해야 할지, 그쵸? Islamic State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군사 그룹인데요. 군사 단체인데요. 시리아와 이라크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거주하며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죠. Trump is a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자, 트럼프는 지금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016년도에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지난 한 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힌 앵글라 머켈 총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